우리 미래성장동력 실감형 콘텐츠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최용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잠시 후에 2015 미래성장동력 제5회 오픈톡 릴레이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사장 밖에 계신 참가자께서는 행사장 안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저희 과에서 작년 연말부터 올해 5월까지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해서 5월 27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저희 미래부 단독 계획이 아니라 문체부를 비롯해서 산업부, 중기청, 범부처 합동 계획이고요. 그 CP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실감 콘텐츠 미래성장 동력 내용과 굉장히 좀 유사하긴 한데 저희가 범부처 계획이다 보니까 또 타부처 업무들도 많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돼서 일단 이렇게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크게 네 가지 목차로 잡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시장을 좀 창출해보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콘텐츠를 글로벌하게 유통을 좀 지켜보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글로벌한 역량을 좀 가져보자 라고 이렇게 네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응답은 잠시 후 쉬는 시간에 같이 인사 나누시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 계획 발표해 주신 장기철 사무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초도에 저 말고 9번에 저희 미래성장 동력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위원님들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죄송한데 위원님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좀 나와주세요. 네. 저희 그 미래성장 동력 실감형 콘텐츠 위원님들이 저 말고 9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아니어도 위원님들하고 서로 소통하시면서 저희 미래성장공력에 어떤 바라시고 싶으신 점이나 그런 분들 이렇게 의견 개준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와주세요. 아마 추진위원 소개하는 추진단은 여기뿐이 없을 거예요. 자, 한 줄로 좀 서주시고요. 먼저 저희 미래성장동력 실감형 콘텐츠 간사를 맡고 있는 애뜨리의 박찬중 실장님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성명대학교의 황민철 교수님. LG전자 곽재도 부장님. 사랑해요 LG인가요? 그리고 저희 추진단의 유일한 홍일정 싱크브릿지 전용덕 대표님. 그리고 이분이 가상현실 쪽도 전문가시거든요. 주식회사 위즐리앤컴퍼니의 위현식 상무님. 그리고 예전부터 3D UHD 전문으로 연구하면서 지금 학교 현장에서 그 후학들을 양성하고 계시는 그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조병철 교수님. 그리고 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가상현실 쪽 직접 연구하면서 산업 지원 정책 쪽에 현장에서 지금 뛰고 계시는 나이파의 주기한 수석님 함께. 그리고 두 분 위원님이 더 계신데요. 그 광운대학교의 홀로그램 포럼 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승현 교수님과 그 다음에 이제 국제표준하고 특허 이런 쪽을 총괄하고 있는 TTA의 박정원 과장님 이렇게 열 분이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실감형 콘텐츠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달라는 의미를 담아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퇴장하셔도 돼요. 저희 미래성장 동력이 사실 이렇게 R&D나 연구개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들이 홍보가 잘 안 되고 사실은 뭐 우리 추진단이나 위원회 위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더 많은 이런 공유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실제 산업 현장 그리고 연구 현장 그런 쪽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희 실감형 컨텐츠 추진단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말씀드릴 게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요. 잠시 쉬는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로 인사도 나누시고 또 연락처도 주고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평소에 저희 미래성장능력 실감형 추진단에 콘텐츠 추진단에 하고 싶은 얘기나 또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지원을 받고 싶은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스스럼 없이 그리고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프로그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도 기술을 확보를 하고 그 선도 기술을 추진을 하려면 R&D를 추진을 하려면 IP 확보가 중요하고 그 무엇보다도 특허에 대한 전략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기술과 시장이 많은 궁집해 있는 그쪽을 또 R&D를 하고 들어가서 그 특허 안에서 경쟁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 특허 정책, 전략이나 정책은 아무도 하고 있지 않은데 아무도 특허 내고 있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그쪽을 연구를 하고 만들어야 된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상암에서 그 좋은 행사가 있었는데 아까 소개했던 우리 위원님 중에 곽재도 LG전자 부장님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전문가들이 다 알아듣는 기술이나 서비스는 하면 안 된다. 그건 이미 시장에서 다 쓰이고 활용이 되고 있는 것들이다. 저도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 사업하면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다 이해하고 알아듣는 그런 기술과 서비스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듯 한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의 기술과 산업 동향 그리고 정책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또 지금도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과연 우리 실감형 콘텐츠 특허 그리고 그런 특허 전략 앞으로 시사점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김용선 연구원 모셔놓고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초청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김용희라고 합니다. 최영숙 CP님께서 굉장히 좀 거창하게 특허 분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는 이제 그 실감형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전체 분야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뭐 주요 초련님들의 집중하고 있는 분야 그리고 그 소송 사례 같은 간략한 부분을 쉽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 그 국가 특허 전략 청사진 사업처럼 심도 있는 분석은 아니지만 전체 흐름을 좀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목이 13대 미래성장 능력 특허 분석입니다. 이 중에 이제 실감형 콘텐츠 부분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제일 처음에 추진되게 된 그 이유는 특허청, 미래부하고 특허청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그 13대 분야 간에 어떤 그 현황이 있고 그리고 13대 분야 중에 한 개 분야 안에 세부 기술들 간에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를 좀 보고 싶다는 미래부의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전체 트렌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지표 특허로서 본 지표 분석을 해서 서로 세부 기술의 경쟁력을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만 간단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전체적으로 분석 개요 부분 그리고 특허 동향, IP 경쟁력 분석 결과 그리고 간단한 케이스로 소송이나 MP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 개요입니다. 제공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저희 쪽에 신청을 하시면 책자를 송부해드립니다. 그리고 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한번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용 연구원님의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지금 이 작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일반적인 특허 분석 내용하고 또 지금 현재 기술과 산업 트렌드가 또 실제 시장에서 일어나는 부분하고도 약간의 튜닝은 좀 필요합니다. 그게 조정이 돼서 최종 보고서가 완료가 되면 여기 계신 분들께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은행에 기재부에서 만든 펀드가 있어요. 지식재산 펀드라고 그게 2천억이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 지식재산을 투자를 해서 확보를 하는 거예요. 미래의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는 특허나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특허를 갖고 있는 기업에 또 같이 투자도 합니다. 그러니까 R&D를 하시거나 개발하실 때 특허를 그냥 이렇게 어떤 그 의미 없이 아니면은 어떤 뭐 국가 R&D 사업 잘 받으려고 이렇게만 내지 마시고 미래의 우리 기업에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에 IPR 확보한다는 차원으로 진행을 하시고 산업은행의 펀드도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순서가 끝났는데요. 여러분 오늘 재밌죠? 가상 스튜디오 보는 것 같죠? 저도 처음입니다. 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입니다. 우리 주식회사 다림의 AR 생방송 기술입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 세계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이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해 주신 우리 주식회사 다림의 김영대 회장님 잠깐 모시고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아침에 밴드를 보니까 중요한 분들 말씀이 많아서 이걸 인터넷으로 좀 보고 여기서 한 100여 분 이렇게 보시지만 이제 저걸 유튜브로 올리면은 아마 5,000명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초상권 주장을 안 해주시면 저걸 아마 CPD님께서 공시를 해서 많은 분이 보는 실감형 콘텐츠 여기서 보시는 분도 저기를 봤으면 핸드폰으로 저걸 보는 화질은 사실 더 큰 눈앞에 3cm에서 보는 HD는 지금 10m에서 보는 저 6m 스크린보다 더 큰 해상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콘텐츠 마이닝이 될 수 있다. 어디 워킨텍스, 백스코, 센스 이런 데 다 할 수가 있는데 이거 특허를 지금 어떻게 좀 내야 되나 하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하고 오늘 CP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는 이 모임을 저희가 항상 후원해서 무상으로 앞으로는 더 잘 오늘은 뭐 갑자기 아침에 준비를 하던 게 장비가 다 나가가지고 뚜껑 한 번 갖고 와서 마법을 했는데 앞으로 이 많은 분이 공유하고 더 많은 발전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CP님 이하 미래부 노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ICT 강국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뭐 서비스를 해야 된다 어렵게 얘기하거든요. 바로 이게 대한민국 ICT의 기술력과 서비스를 전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는 훌륭한 기술과 서비스를 갖고 있으면서 밖에 보여주지 못하고 알리지 못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생방송 귀에 있으실 때 우리 미래부가 됐던 문화체육관광부가 됐던 쓰십시오. 그리고 요즘은 SNS 동영상 시대거든요. 이제 글로 톡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전 세계로 선출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ICT와 우리 그리고 미래의 경쟁력을 제대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순서가 다 끝났습니다. 조금 지루하셨을 것도 같고요. 조금 어려우셨을 것도 같아요. 근데 진짜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은 바로 2부에 있습니다. 2부에 미래 먹거리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내년 초부터 엄청난 돈이 그 산업과 기술 쪽으로 몰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에 대해서 우리 서강대학교 현대영 교수님과 그리고 네오이즈 게임즈 박성준 PD님이 아주 훌륭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4시 32분인데요.
4시 40분에 그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이 자유로운 그 오픈톡이기 때문에 밖에 커피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 좀 더 이쁘게 나오게. 진짜 유튜브에 공부가 어떻게 왜냐하면 내가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게 디지털 도메인 영상을 내가 받았는데 본사한테 내가 이걸 보여준다고 오피를 받지는 않았어.